동물보호법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심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9대 국회 이럴 때는 국회가 개원하고 100일 동안 동물보호법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는 100일 동안 10개가 발의되고 총 89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가 됐는데 네. 지금 21대 국회는 현재까지 무려 64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4월에 총선이 있었고 5월 30일 날 국회가 개원했거든요. 21대 국회가. 그러니까 지금 1년 반도 안 됐는데 64개나 발의가 됐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이제 발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통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죠. 자, 과연 어떤 법들, 정말 필요한 법들이 발의가 됐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64개 중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법이 최근에 발의가 돼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복지국회포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있어요. 국회의원분들이 모여가지고 동물복지 뭐 공부도 하시고 뭐 토론회도 여시고 동물복지 대상 시상식도 하시고 여기서 관련된 법을 최근에 발의했는데 지금 2015년에 이 모임이 만들어 졌고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36명의 현역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법 한 조항 바꾸거나 하나 추가하거나 맞아요. 전부 개정안이라고 하려면 이 법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바꾸던가 아니면 법 전체 내용의 3분의 2 이상을 바꿔야 되는데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 내용 자체가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55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03조로 확대가 됩니다. 거의 이제 길이가 두 배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동물 학대와 관련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학대 당연히 이제 처벌 규정도 강화를 하고요. 이제 특징적인 거는 동물학대에서 이제 유죄를 받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동물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이제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하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개물림 사고도 엄청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맹견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맹견을 품종으로 5개를 지정해가지고 뭐 출입 금지도 있고 그 맹견 키우시는 맞아요. 분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는데 이 맹견 키우시는 분들도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개는 그 품종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물지도 않고 패티켓도 잘 지키고 오히려 저기 저 개는 소형견인데 사람도 물고 패티켓도 안 지키는데 맞아. 쟤는 규제를 안 받고 나만 받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반견 중에서도 맹견이 아닌 품종 중에서도 위험한 개체를 좀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맹견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 생각도 저희가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동물실험 관련된 내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동물실험을 하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그게 있었죠. 있죠. 위원회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항상 지적이 된 게 뭐냐면 위원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동물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 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1년에 막 평가해야 되는 실험이 너무 많아. 네, 몇십 개다 보니까 그냥 서류 몇 개 보고 통과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가 과연 의미가 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문 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 수의 상한을 아예 폐지해서 위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산업동물과 관련해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농장동물 관련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동물복지 계란, 동물복지 닭고기 이것도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번 인증을 받고 그 다음부터 개판 쳐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갱신제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제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죠.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돼가지고 관련 산업들 를 좀 정비하는 법안도 포함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 조항도 포함이 되는데 현재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동물 생산업만 허가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7개는 등록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생산업도 그때 이제 강아지 공장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허가제가 된 거죠. 나머지 7개 중에서도 수입업, 판매업, 장려업을 허가제로 이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고 지금 훈련사분들이 있잖아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 자격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동물보건사 짚어드렸는데요. 동물보건사가 현재 유일한 반려동물 관련 국가 자격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훈련사, 행동지도사가 추가가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동물복지진흥원이라고 하는 어떤 네. 연구기관,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뚝딱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1년 동안 이 법을 이제 만들었고요. 초안을. 아. 이 초안을 가지고 8월부터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국회가 참여한 토론회가 4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9월 30일 날 발의됐습니다. 아, 일단 꼼꼼하게 그 과정들을 다 거쳤다. 발의가 되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 통과가 돼야지. 하도 통과되는 게 드물어서. 맞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64개나 발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동물보호법이. 네. 제가 살펴봤는데 정말 겹치는 내용이 너무 많고 지난 국회 때 발의가 됐다가 20대 국회 때 통과 안 되고 폐기된 거를 그대로 또 발의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동물보호법 몇 개 발의했어 이런 실적을 위해서 발의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 발의한 의원님들이 얼마나 이 법 통과에 관심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법은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 발의했으니까 좀 다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를 통과를 해야지 본회의까지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발의하신 의원 중에 법과 관련된 그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가요? 일단 이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55명이나 됩니다. 보통 10명에서 발의하는 네. 그중에서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농림축산 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 의원님들이 4분이 계세요. 농해수위 안에서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관련된 법만 논의하는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의 위원장이 바로 위성곤 의원님이세요. 아, 이번 공동 발의하신 분.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이 법안심사 소위 원장이기 때문에 또 이 법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을 이제 발의만 딱 해놓고 상정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의 목도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도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럼요. 이게 네. 법이 발의되면 항상 의견을 취합하고 하잖아요. 항상 지켜보시고 의견도 남기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발의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네. 네. 통과되는지도 보시고요.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